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춰 전국 어디서나 한가름에 달려올 수 있고요. 또 마한과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어 볼거리, 즐길거리가 가득한 도시 익산입니다. 익산여행, 어디 가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? 오늘은 이 문화의 진심인 도시,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익산을 지금 한번 즐겨보시죠. 익산역 건너편 문화예술의 시작과 끝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바로 문화예술의 거리인데요.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공방과 편집쇼, 그리고 골목 곳곳 소품과 벽화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굉장히 아기자기하고요. 걷는 맛이 있어요. 이 거리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명소가 있는데요. 익산시 숨은 보석? 언뜻 보면 평범한 동네 카페 같은데요. 이곳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. 오, 천장이 신기하네. 평소에 본 적 없는 구조물의 천장. 여기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와, 사장님, 천장 좀 독특하고 네. 신기해요. 아, 예, 맞아요. 최초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썼던 부품이죠. 저 애자라고 하는데 도자기로 되어 있고 100년 된 천정이에요. 1930년대에 지어진 천정이고 당본 백화점이라고 우리 익산에서 최초의 백화점, 2층 건물이면서 최초의 백화점이죠. 백화점과 양복점, 그리고 미용실이 있던 청춘들의 골목 영정통은요. 1960년대 초 낮에는 10만 명, 밤에는 6만 명의 사람이 모일 만큼 작은 명동이라 불렸다는데요.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시절은 기억으로만 남았죠. 하지만 이런 그곳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낡고 버려진 상점에 예술인들이 들어오면서 거리는 다시 생기를 찾은 건데요. 특히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 거리가 굉장히 느낌이 좋다고 하시거든요. 앞으로 이제 좋을 것 같아요. 익산에서의 문화여행이 기대되는데요. 우와! 실제와 같은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인 홀로그램과 익산만의 문화예술이 만나 탄생했습니다.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? 익산에서 또 이렇게 홀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 와보니까 너무 신기한데요? 저희 익산이 홀로그램 특화 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. 시민분들 잘 몰라서 홍보 체험을 하도록 저희가 체험관을 설치를 했고요. 국내 최대 3D 실감형 어항을 비롯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모래놀이 체험, 홀로그램 명화까지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. 느낌이 좋았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아이들이랑 이제 문화 체험도 같이 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신기하고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와서 체험할 것 같아요. 문화예술의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. 와, 너무 예쁘다. 화려한 조명은 기본, 색다른 인테리어로 꾸며 인생샷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데요. 사랑 이야기가 많은 익산답게 사랑의 시작, 설렘의 방 등 15개의 다양한 사랑 가득한 포토존이 가득 있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과 남기는 추억 한 장, 이곳에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문화예술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놀러 왔는데 이렇게 무료로 개방된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사진도 잘 나오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익산에 살면서 이런 데가 있는지 여태까지 미처 몰랐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. 그 공간에서 사진 찍으니까 너무 사진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.
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하는 장소, 저도 빠질 수 없겠죠. 전문가의 손길까지 더해지니 인생샷은 기본입니다.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사진 찍으시겠어요? 네, 내가 오시면 이제 사진을 찍어서 무료로 이제 저 추억을 만들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. 익산에서의 여행을 행복하게 기억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15년째 사진을 찍어내고 있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이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만난 작가님 덕분에 제 얼굴을 이렇게 귀하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. 너무 감사드려요. 소중한 추억을 안고 한 다다른 다음 장소는요. 골목마다 오랜 손때가 묻어나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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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이 공간이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. 아, 그렇죠. 원래는 여기가 사람이 살지 않은 50년 정도 살지 않은 그런 곳인데요. 익산의 소중한 역사적 건축 자원이었던 곳이에요. 이 공간을 우리 일반인들도 같이 와서 구경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청년 예술인들이 좀 바꾸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이리 지역의 역사 문화와 생활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곡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웠던 청년들. 다재다능한 작가들이 재능을 더해 이곳에 새 숨을 불어넣었습니다. 현재는 역사를 받아들이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는데요. 안녕하세요, 작가님. 안녕하세요. 체험하러 왔습니다. 네. 제가 해볼 체험은 바로 유리공예입니다. 이렇게? 네네, 그걸 잡아주시고. 선생님, 작업도 하시고 또 체험도 하시는 거잖아요. 되게 기분이 새로우실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익산이 문화예술 도시가 선정됐잖아요. 저희가 도움이 뭐가 될까 생각하다가 시민들에게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하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. 익산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똘똘 뭉친 청년 작가들.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을 진행했는데요. 덕분에 모두가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새롭게 문화예술의 도시로 단장했거든요. 여러분도 문화예술 즐기러 익산으로 놀러오세요.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.